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뭐? 이분이 시네타운에 나왔다고? 지금 순간 귀를 의심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목소리에 꿀바른 그분이 시네타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시경 씨. 네, 안녕하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보는 라디오인데 네네. 저기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니. 여기. 네, 네, 네. 어디 갔어? 오늘 달라가지고. 네. 네. 네, 바보같이. 네. 지금 대본량이 거의 지금 2시간 라디오 대본이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고생만 하고 이거 다 못합니다. 역시 전문가. 네. 벌써 마음이 급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와, 3894님이요. 네. 성시기 형. 와, 회사인데 몰래 듣고 있다고. 놓칠 수 없다고. 이윤아 님이요. 성시경과 시네타운 이 조합 찬성한다고. 네. 이하나 씨 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하나 씨가 라디오 올 때마다 DJ 주려고 빵 구우셔서 늘 궁금해 오늘 어떤 빵일지. 오늘은 마들렌. 와 진짜 감동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매일 구우세요? 매일 굽진 않아요. 근데 라디오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라디오에 한번 구웠는데 네. 안 구워가면 약간 뭐 우리 프로는 똥이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SNS에. 괜히 그죠? 그냥 네. 그냥 원래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니 왜 그냥 왔지? 막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그냥 왔어 봐봐요. 네. 그러면 뒷방송이 이제 또 파워타임이 오시는데 네. 거긴 두 번이나 구워갔잖아. 우리는 그냥 아니야. 똥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방송용 용어가 아닌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오프닝에 네. 혹시 들으셨나요? 남의 말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성격이 너무 좋은 성격이다. 아 별로 신경 안 써요? 박하선 씨는? 저는 신경 많이 쓰죠. 근데 네. 요즘 좀 신경 좀 덜 쓰고 나를 위해서 살자 좀 이런 모토라서. 근데 이제 우리 임정아 헤어 하는. 네. 아 우리 헤어 선생님이 같았었죠. 아주 옛날에요. 네. 이랑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네. 하선 씨는 진짜로 결혼한 다음에 네. 훨씬 좋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예전에 나빴다는 뜻이 아니라. 네. 네. 뭔가 되게 인간미가 갑자기 폭발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뭐라나 가까이 가기 힘들고 우리 예전에 예능도 잠깐 네네. 했지만 한 번. 저 안 그랬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물론 안 그랬지만 그게 밖에 티가 안 났거든요. 왜냐하면 여배우고 뭐 좀 새침해 보이고 네. 좀 물론 막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근데 미안합니다만 아줌마가 되니까. 아이 진짜 정말. 그러니까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털털하고 수더분한지 알 수 없는 처녀. 보다 네. 너무 너무 처녀같이 예쁜데 네. 아줌마가 되는 아니, 게 정말 이거 칭찬 맞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편애하고 네. 지금 막 뭐라 하시는 작품도 그렇지만 뭔가 너무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진짜요? 네. 칭찬 맞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저 네. 편한 사람이에요. 되게 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똑똑하고 센스 있고. 아줌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그럼 또 우리 아저씨 얘기 이어갈게요. 네네네. 이선우님이요. 똑똑해. 어머나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냐고. 맞아요. 저도 오자마자 여쭤봤는데 아니 갑자기 살을 왜 이렇게 빼신 거예요? 맨날 맛있는 거 드시는데 턱선에 베이겠다고. 네, 병에 걸린 건 아니고요. 뭐 제 방송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네. 11월 달에 목표가 그러니까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할 게 없잖아요 요즘에. 네. 이제 제가 시험을 끝냈고. 그러니까 제가 시험 또 합격하셨다고. 네. 다이어트나 한번 해볼까 해서 요즘 술을 좀 안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고. 이제 네. 이제 여자 생기겠네. 아니지. 왜요? 뭐 기회가 있어야 아니, 님을 봐야 뽕을 따죠. 그러다 보면 여자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외모적으로. 아니야 분명한 좋고. 건 박하선 네. 씨가 네. 지금 되게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어떤 걸요? 부탁한다라고 이제 아직 방송에 안 나왔죠. 제 주변에요.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 라디오 해줬다. 알겠습니다. 네. 저 근데 네. DJ셨잖아요. 정말 뭐 푸른밤 FM 음악도시까지 네. 한번 좀 꿀팁 좀 주세요. 어떤? 어떻게 되고 싶은데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직도 생방에 조금 울렁거리거든요. 막 지금 완전 발음을 씹을까봐. 아니에요. 발음이 씹는 건 아무것도 안 걱정하셔도 돼요. 그래요? 세상에 배출
그 배철수 선배님도 네. 실수하잖아요. 빨리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좋거든요. 청취자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떨리는 게 다 느껴지고. 오. 실수하면 심지어 이제 여기는 밖에서 해줍니다만. 네. 뭐 이렇게 틀려. 아유 왜 이상하게 나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 또 실수하셨네. 그러니까 그 재미이기 때문에 아. 잘하려 그러면 인위적이 되고 좀 이상하니까. 그냥 뭐 결혼하셨습니다만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왔다고 생각하고. 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좀 약간 설레는 아직. 설레긴 해요. 왜냐면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되게 표현이 시적이네. 네, 그냥 이렇게 친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쩜 이렇게 항상 뭘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라디오는. 그러면 되게 뭔가 딱딱해져요. 그게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잘하려고 하는구나.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신의 초대석 이러면 느끼해 막 뭔가 자기가 잘하려 그러면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지금 뭐 나는 한 12년 정도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말이 빠른데 자꾸 그게 너무 천천히 하려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천천히 하면 네. 오미희 선배님처럼 막 일부러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박하선 씨는 박하선 씨대로 하면 돼요. 게다가 지금 시간도 짧은 방송인데 네. 말 느리게 하면 이거 대본 소화 못 돼. 네, 마음이 급해요. 근데 정말 요리 네. 저는 SNS 밤에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또 점심 시간쯤에 또 봐도 또 너무 괴롭고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선 씨도 뭐 많이 해서 드시더만요. 저도 그렇게는 전 살려고 그냥 먹는 건데 너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어요. 뭐 너무 재밌어요. 다행인 게 아직까지는 네. 재밌어요. 사실 좀 딱 100개만 하고 그만 둘려 했는데. 우린 계속 먹고 살아야 되고. 맞아요. 먹고 살려고. 아직도 안 만든 게 너무 많아요. 네. 저는 그 얘기도 재밌었어요. 이게 되게 노래랑 비슷하다고. 네, 뭔가 좀 어떤 그리고 요즘에는 좀 뭐라 그러나 그냥 생각해서. 네. 레시피 안 보고 만드는 게 많으니까 그런 재미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페퍼 소스도 아 그래 고기 누룽지에 원래 버터를 넣고 비프 스톡을 넣고 네. 그 보통 루를 만들어서 이제 네. 끈적끈적 약간 살찌는 거지만 예 뭐 네, 그렇게 네.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걸 넣은 다음에 요걸 대체재료 넣고 조금 간이 세니까 유지 쪽을 넣어 그러니까 우유 쪽을 넣어서 좀 부드럽게 하면 좋지 않을까? 딱 그 맛이 되니까 과학적이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나 혼자 신나니까 그럼 바보죠. 근데 이제 다행히 SNS가 있으니 이러다 생긴다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어디서? 정말 1등 신랑감이에요. 진짜 살도 빼고 지금 요리도 너무 잘하고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진짜 없거든요 여러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 말고 소화 못한다니까. 아니야 네. 근데 저도 궁금했던 게 네. 이설주님이요. 네. 식영님 인별그램 염탐하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식탁에 강아지 그 장갑이 너무 부럽다고 맨날 나오잖아요. 진짜 궁금했는데 이거 뭐예요? 근데 그거 이거 다 있는 그 가게에서 파는 그냥 오븐 그거예요. 미트인데 되게 많이 팔렸대더라고요. 제 팬분들이 많이 사셔가지고 귀엽다고. 전 사실 이게 너무 해져서 주방 장갑을 하나 선물해 드릴까 생각. 주방 장갑도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죠. 요즘에 너무 선물을 많이 주셔서 네. 안 주셔도 돼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막 포크가 없었거든요 초반에. 네. 포크가 지금 한 거짓말 많이 못해서 한 500개 정도 있으니까 진짜. 이제 안 주셔도 돼요. 네. 저 오늘 너무 감사해서 좋은 도마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 했는데 최하정 씨가 도마를 줬어요. 아 진짜요? 아, 네. 아직 아프네. 쓰지도 못해요. 편백나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거 드리려고 요리 못 쓰겠어. 음식에 뵐까봐. 아니 근데 그러면은 좀 있는 물건 잘 안 버리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창고에 쟁여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사람도 안 버리나? 잘? 사람을 박선희 잘 버려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차 오래 타고 이런 분들 너무 좋아하는 게 네. 그런 사람들이 사람도 되게 진득하게 잘 만나더라고요. 전 차 오래 타죠. 예. 그럼 사람도 누구 만나시면 오래 만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예, 바보처럼. 좀 답답해요. 항상 자기가 못 가진 걸 갖고 싶어 하니까 사람은 네.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쉽게 버리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빨리빨리 나아가는 거잖아요. 더 빨리빨리 확인하는 거고 우리는 좋게 얘기하면 쉽게 안 버리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거고 관성에 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저도 그래요. 뭔가 새로운 차가 나왔는데 뭐가 막 최신 기능이 탁탁탁 그러니까 전 그런 게 벌써 머리 아프거든요.
네, 지금 충분한데. 아, 오늘 또 새로운 면을 알고 갑니다. 사실 잘 몰라요, 서로. 네. 예. 그죠. 연대라 그러고. 아, 아니에요. 네. 고대, 우리 고대 남성 신경 씨. 상관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출연한 예능에서 저희가 상당히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아요. 네네. 그렇죠? 윤현미 님이요. 캔디와 성발라가 언제 처음 만났나 보니까 예전에 뭐 내게 남은 48시간이라는 예능을 같이 네. 게스트로 한번 제가 나왔었는데 기획부터 잘 안 될 것 같은 예능이었어요. 아유, 정말 왜 이렇게 안 돼요. 지금 생방이에요. 아니, 생방이니까. 네. 아, 진짜 저보러 저승사자를 하려잖아요. 네. 너무 어울렸는데. 아, 그러니까. 네. 예, 혹시나 해서 했지만 알잖아요, 키도 크고 약간 하면서. 다크하고 되게 잘 어울리셨어요. 아, 네. 이게 무려 4년 전이었는데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한참 유서 한번 써보기 이런 네. 것도 있었잖아요. 그럼 삶을 돌아보게 되고 유서 써본 적 있어요? 아직 없어요. 전 써봤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별로 남길 것도 없고 네. 어쨌건 그런 아이디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에게 네. 그 사람의 최악의 상태를 그러니까 죽음이죠 네. 제시하고 어떤 리액션을 볼 것인가라는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그걸 얼만큼 진실되게 전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해줄 것이냐도 퀘션이고 그걸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걸 진실되게 봐줄 것이냐도 퀘션. 아무튼 네, 우리 이쯤에서 저는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면서 되게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대부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잘 안 돼요. 네, 맞아. 아쉽네요. 네. 우리 이쯤에서 성시경 씨 곡 하나 듣고 올까요? 그럽시다. 네. 새로 나온 곡이니까. 네. 한번 직접 네. 소개해 주세요. 노래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마 비스듬히 기울어일 거예요. 아, 정말요? 예. 비스듬히 너에게라고. 아, 너에게. 맞죠. 네. 네. 네, 이 음악 듣고 우리 다시 돌아올게요. 기울어 너에게, 비스듬히 너에게 고민하다가 네, 비스듬히 너에게로 제목을 네.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듣고 오시죠. 네. 보고 싶은 밤 난 가만히 또 너를 불러봐 왠지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 조용한 날이 찾아오면 외로움에 움츠리던 내게 슬쩍 건네준 위로 입가에 미소 짓게 했었던 그 말 가선의 시내 타운. 네, 박하선의 네.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다를 너무 떨었나요? 아닙니다. 오 구사님이요. 네, 요즘. 요즘 두 분이 나오는 서울의 네. 우리 집이 없다 재밌게 보고 있는데 시네타운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두 분이 방울토마토 먹고 서로 때리면서 감탄하는 게 웃겼어요. 저희도 모르게 그냥 서로 네. 먼저 때린 건 분명히 박하선 씨 있고요. 제가 좀 네. 웃으면서 때리는 스타일. 그래갖고 내가 유시영 씨 팔에 멍이 들어있다는 게 소문이 진짜군요. 아유 진짜. 더 때리더라고요. 근데 뭐 예. 얼굴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막 때리시더라고요. 아, 이 방송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보다 시청률이 예. 좀 늦게 해서 그러나요? 모르겠어요. 우리 케미는 되게 재밌는데 그죠? 네. 집돌도 재밌고 그래서 집돌이 너무 괜찮잖아요. 네. 전 처음보다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 저도 막 너무 갖고 싶은 집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대구 예? 네. 너무 신기하고 네. 근데 오늘 밤 11시에 금방, 여러분 금방 봐주세요. 박하선 씨와 이제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네타운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밤 맞죠? 오늘 밤. 오늘 네네, 밤 11시에 방송이거든요. 수요일 11시 방송인데 네. 많이 안 봐주시면 네. 이제 박하선 씨 볼 일 없게 될 것 같아서 저랑 네, 라디오에 한번 나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오늘 많이 봐주실 거거든요. 자, 네. 6923님 거 볼까요? 네. 네. 시경 오빠는 왠지 영화 보고 인터넷 평점도 많이 남길 것 같아요. 아유, 절대로. 왜 안경 끼고 나같이 생기면 다 평점 남길 것 같아. 왓땡 그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많이 체크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저 강남 케이블 TV 봐요. 영화 평소에 많이 보세요? 즐겨 보시나요? 요즘에는 갑자기 미드에 꽂혀가지고 예. 네. 어떤 거 보세요? 너무 웃기게 너무 후져 보이겠지만 브레이킹 배드를 너무 늦게 보고 거기에 번외편인 Better Call Saul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변호사로 나오는 사울에 대한 네. 번외편을 보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왜냐면 밤에 뭘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배가 운동이 끝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딱히 책을 읽으려도 뭐야 칼로리가 부족하고 곡을 쓰라 그래도 머리가 안 돌아가고 네. 그럴 땐 좀 멍을 잡다가 자야 되거든요. 오. 이번 달의 목표는 다이어트니까. 그럴 때 미리가 딱인 것 같아. 아, 그렇군요. 어쨌건 네. 그럼 혼자 볼 때가 많으시겠어요? 네, 뭐 아내랑 볼 때도 있고요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아직 없고. 네. 저 궁금한 게 네.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보는 타입이세요? 아니면은 뭐 평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를 많이 보는 타입이세요? 아무래도 시네타운이니까 여쭤보는 질문인데. 전 제가 보고 싶은 거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아보세요? 주로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독이 연출이 되게 좋든 영화음악이 끝내주든 네. 연기가 믿을만한가 저 사람 손맛은 끝내줘라는 맛집 같은 거죠. 어떤 배우 좋아하시는데요? 연기 잘하는 배우죠.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사람 이름을? 예를 들면 뭐 외국 분도 괜찮고. 너무 많아서. 네. 그럼 우리. 저는 그러니까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네. 막 영화는 이래야 되고 영화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예를 들면 잭 니콜슨 좋아요. 그렇군요. 그냥 다른 사람이 10초 만에 해버릴 대사를 그 사람은 1분 동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표정과 가만히 있는 걸로도 그 막 주저하는 걸로도. 그러니까 호흡이 너무 깊고 긴 이런 사람들 연기를 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이제 네. 아시겠지만 네. 이게 결국 화법이잖아요. 네. 약간 고속으로 찍어서 슬로우를 걸고 눈을 클로즈로 갔다가 네. 뭘 걸어서 부감으로 뭘 찍은 다음에 뭔가 초조함을 나타내고 감정을 이게 배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앵글과 연출의 편집과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결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 감독의 화법과 연출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 작품들이 있는 반면 제발 연출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네. 투샷 원샷 원샷 하고 딴 거 다 필요 없이 배우가 연기를 너무 연기만. 잘하니까 네. 연극같이 잘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건 마치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복합적인 예술이니까요. 네. 그럼 이분 자 오늘은 성시경 씨가 직접 골라주신 그런 대명사예요. 원래 공적인 자리에서는 네. 네. 대통령님 하는 거 아니에요. 성시경이가 네. 감사합니다. 인생 영화 두 편과 오늘 함께 볼 텐데요. 네, 박하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시경과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인생 영화 어떤 영화가 좋으셨죠? 그래서 인생 영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인도 아니고 네. 영화에 죽고 영화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어떤 영화를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좋은 걸 보면 많은 걸 느끼고 좀 게으른 사람이고 영화를 찾아보진 않거든요. 이것 또한 케이블 TV에서 지나가다가 보게 됐던 영화인데 첫 번째 영화는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골랐어요. 네. 디센던트를 골랐습니다. 네. 이 영화 어바웃 슈미트 감독 알렉산더 페인과 배우 조지 클루니가 함께한 영화입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영화가 좋았던 이유? 조지 클루니가 정말 매력 있는 배우이며 인간인 것 같아요. 네. 머리도 너무 좋고 머리가 좋아요? 어떤 면이? 되게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행보와 네. 포지셔닝이 되게 좋고 심지어 그냥 스타가 아니라 약간 네. 지구인으로서 어떤 뭐 어떤 뭐라 그러나요 세계의 문제, 지구의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액션도 많이 하고 그래요? 영화 제작에도 참여하고 감독도 하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지 클루니가 어릴 때 얼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되게 뭐라 그러나 잘생겼지만 좀 느끼하고 좀 네. ER 같은 데 나왔었죠. 영화 미국 드라마에.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지는 사실 저 나이면 우리나라 저 나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나이가 들수록 무리고 가면서 멋있어지는 사람? 저도 이 영화 보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하와이안 남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그냥 박스티처럼 입고 있는데도 너무 약간 배가 나와도 내가 여자라도 좀 저 사람은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는 처음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나이가 든 조지 클루니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게 누군가의 뽀뽀를 하는 장면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와 되게 남자 같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어떻게 저럴까 그런 생각을 했던. 가벼운 줄거리는 이제
많이 이것까지는 스포가 아니니까 네. 코마 상태에 빠진 이제 아내가 마지막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이제 남자가 이제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내에게 하는 한마디가 아마 박하선 씨가 눈물을 흘렸던 장면. 네, 펑펑 울었어요. 네, 나의 your my pain, 나의 고통이면서 나의 사랑이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네. 여러 가지 중간에 코믹적인 면도 너무 좋았지만. 네. 배경이 하와이니 눈이 즐겁기도 하고. 네, 너무 좋았어요. 그 이제 바람을 핀 남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내가 있고요. 네. 아, 그 이제 어떻게 하려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때 외국 사람은 이제 인사할 때 이렇게 취득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쨌건 조지 클루니잖아요. 네. 물론 작품 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남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전 그걸 느꼈거든요. 약간 더 약간 길게. 약간 그 아내랑 인사를 해요. 그 어떤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지만 바로 선 전까지. 네네. 약간 자기의 남성적인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다시 봐야겠다. 그 네, 장면을. 그러니까. 그 장면이 명장면이셨군요. 네. 아, 우리 이쯤에서 성시경 씨 추천곡 하나 듣고 올까요? 노래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요? 아, 이 노래는 들어야 돼요. 제 노래는 안 들어도 되는데. 아, 저는 이거부터 들을까요? 네. 네. 얼마 전에 SBS네요. SBS에서 이제 새로운 음악 방송을 하게 될 텐데. 나 아, 정말요? 거기에 나왔던 우리 새소년이 라이브로 이제 연주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앨범 버전은 뭐 파워는 좀 훨씬 더 다이나믹은 났습니다만. 네.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서 새소년의 긴 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새소년의 노래를 듣고 약간 직업병처럼 제가 불안해갖고 이수빈님이 성시경의 시네타운 같다고 네. 본인이 지금 진행을 네. 또 하고 미안합니다. 계신 아까 제가 못했던 얘기인데 네. 언제 이 영화를 보면 좋냐면요 네. 내가 너무 건조해져 있고 너무 춥고 네.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네. 그럴 때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한번 울컥해지고 네. 근데 억지로 우는 거 말고요 네, 네 약간 눈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네. 음악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생각 많이 하게 하고 디센던트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조지 클루니 좋아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고른 영화는 뭔가요? 자 두 번째 고른 영화는 뭐 예전에도 제가 영화 물어볼 때 대답을 많이 했는데 네. Eternal Sunshine이라는 영화고요 네. 네, 많이 아시죠? 뭐. Eternal Sunshine on the Spotless Mind가 아마 원제일 겁니다 아, 그건 몰랐네요 예, 미셸 공드리 감독이 예, 예. 연출을 했고 짐 캐리, 케이트 윈슬렛 주연인 작품이죠. 아, 뭐 많은 둘 다 분들이 아까 아시죠? 얘기한 네. 미친 배우죠. 네, 네 케이트 윈슬렛. 아, 너무 좋아요. 짐 캐리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런 연기를 할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죠? 예전에 이제 짐 캐리가 네. 그 시상식에 나와서 네. 이제 시상자로 나와서 네. 이제 특수효과상을 시상하러 나오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멋있게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스티비 언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나온 여자한테 오늘 너무 아름다워 보이신다고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멋있다고 박수 치고 막 그런 거 뭐 멋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대본을 막 읽잖아요. 네. 네. 네 오늘 박하순 씨와 함께 해서 너무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네. 그들만의 위트. 위트 너무 좋죠. 이제 얼굴을 너무 잘생겼는데 꾸길 줄 아니까 이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네. 이렇게 막 꾸주시는 분들이죠 해갖고 사람들이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이 영화는 찾아봐야겠네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 그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네. 20대 후반에 약간 연애하고 헤어지고 네. 속상하고 막 아, 뭘까 맞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별이라는 게 맞아요. 저도 그때 걔랑 봤어요. 왜 만났으며 다시 네. 만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할 때 이걸 보면 이제 한 두 달 동안 술독에 쩔어 살게 되는 거죠. 저는 네. 이런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맞아요. 답도 없고 막 네. 어쩌지 못하는 네. 너무 춥고 심지어 그 배경도 케이트 윈슬렛 왜 이렇게 추워 보이고 머리 색깔 어떻게 할 거예요? 약간 쿨톤이라 더 그런 네.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사랑할 땐 너무 사랑해 보이고 네. 그리고 이 영화의 특징이 아마 그 CG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장면들이 다 정말요? 카메라 웍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조명이었나요? 막 무너지고 막 네. 예, 막
블랙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네. 그게 되게 큰 이슈가 됐던 영화입니다. 몰랐네요 그거는. 오, 새로운 사실 또 알고 갑니다. 네. 가장 뭐 좋아하는 장면, 뭐 명대사가 있다면 뭐가 있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죠. 그럼 제가 이걸 어제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 오래돼가지고. 근데 뭐. 뭐 모든 장면이 그런 점이 너무 많았죠. 이거는 어떤 장면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를 끝까지 봐야 되고 네. 그때 한참 반지의 제왕에서 벌써 그 프로도 프로도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그 네네. 걔가 이제 그 중간에 케빈슬렛을 이제 꼬시는 나오죠. 역으로 나오니까 네. 그때 프로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왜 반지의 제왕에 있는 애가 저기 와서 저런 짓을 하나 막 영화에 집중이 흔들렸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재미도 네. 있으셨다고. 저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너무 힘들 때, 사랑으로 너무 힘들 때 진짜 저 영화처럼 뭔가를 지워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인생에서 뭔가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나 뭔가 그런 추억이 있나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잘 못 버린다 그랬잖아요. 네.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지우면 또 그 지우는 것에 의한 나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 영화가 네. 그걸 다뤘죠.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싹 지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지우는 기적이 있다면 네. 딴 걸 바랄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더 젊어지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2,500억 정도를 세금 내지 않고 달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네. 굳이 기억을 지울 거면 그 기억이 너무 아프면 지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지나가면 다 괜찮지만 아니면 아니요. 그래도 갖고 살고 싶다. 그것 때문에 예. 네. 또 좋은 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네. 좋은 분인 걸 또 알고 갑니다. 네. 우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돌아올게요. 네.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 성시경 씨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노래 너무 오래 길게 걸고 싶었는데 그냥 걸어주세요. 이수빈님이 시간아 멈춰줘요. 시경 오빠 가지 말라고. 이거 들어요? 꺾었네. 조교찬 선배님 노래 들어요. 이거 들으면서 네 우울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교찬 선배님 노래는 다음에 한번 틀어주세요. 네. 근데 시네타운인데 갑자기 틀 수가 없구나. 네. 우리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네. 정혜원 씨, 우리 뭐 이수민 씨 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네. 진짜 앨범 좀, 너무 기다리고 네. 있어요. 그때 와 주세요. 콘서트 앨범 말고 할라 했는데. 네. 네. 아무튼 또 나와 주신다고. 네. 네, 지금까지 성시경 씨와 함께 했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요즘 네. 또 코로나가 또 스물스물 또 네. 올라오고 있는데 네. 몸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인스타로 SNS요? 놀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김광민의 My One and Only Love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제가 한다고요? 멘트 네, 부탁드려요. 그럼 뭐 출연료 절 반을 주시는 거예요? 해주세요. 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오!